My name is Kay. I'm very happy to see you. Hey, do I look tired? Yes, I'm very tired because it's 10 p.m. and I just got home from the office. But the good thing is that today is Friday, so there's no more work. And I just got this, the chair, and then I just want to share with you guys. Because a couple weeks ago, I decided to buy the chair, so I googled hard. And then I just realized that the one that I was interested in, because there were only a few information. So why not? So I will buy this one and I will take this video. And then if I share, so you will get the information from me. So let's unbox. 반갑습니다, 여러분. K입니다. 제가 의자를 하나 구매했는데 처음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싼 금액을 주고 구매한 게 아니어서 좀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근데 이 의자를 너무 갖고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한번 구매해보고 한번 이 의자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의자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한번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언박스 해볼까요? So I bought this chair and then actually this is my first time to buy something that I'm interested in. So I just want you to sit together. Okay, you guys ready? Okay, let's unbox! Here we go! 자, 드디어 왔습니다. 에코 해커 AGC Sorry!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박스가 너무 크고 생각보다 너무 무거웠어요. 혼자 이거 들고 들어오는데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자, 그래도 한번 자, 뜨거운 금요일 밤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뜯어보면 이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고 처음 구매해보는 거라서 뭐 별거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지금 하는데 한번 같이 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열어보면 와, 다리가 먼저 나오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발 다리 하나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오, 자, 의자 등받이가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오,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이렇게 구매해서 이렇게 본 건 처음이고 뭐 평소에 의자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자, 이렇게 놓고 와, 진짜 크네요. 와, 자, 의자 이게 우리가 앉는 부분인 거죠, 의자 바지. 자, 굿자! 어우, 생각보다 되게 무겁네요. 자, 이렇게 여기다 일단 놓고 자, 그 다음에 쿠션, 등받이 쿠션. 이거는 이제 머리, 헤드 쿠션. 이거 박스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뭐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뜯었고요. 이렇게 이거 시드 트레이의 그 커버 같은데 이거 손잡이 부분이라 자, 조립 부품 이렇게 있고 그렇지. 가스 스프레이 있고 자,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게 시드 트레이 그건가 봐요. 이걸 끼는 거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의자 그 양쪽에 끼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오발 다리 가스 스프레이 덮개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네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다 바닥에 펼쳐 나왔고요. 자,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오면은 하나하나 자세히 봐야 돼요. 파손되어 있는 부분 없는지 이상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저렴하게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혹시 이상이 있거나 하면은 바로 좀 교환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주의 깊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자, 보면 좀 이상 있는 건 없는지 여기 약간 뭐 구리스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지? 한번 닦아 보도록 할게요. 뭐지? 여기 뭐가 이렇게 묻어있지? 알겠죠? 저기 이런 게 약간 구리스 같은 게 좀 남아있는 것 같고 근데 이왕 사서 바를 때 완전 새 건데 깔끔하게 받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 하자 없이 자, 이렇게 놓고 자, 그럼 바로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자부터 해볼게요. 자, 의자 이렇게 뜯어주고
생각보다 이 의자 앉는 부분이 이게 되게 무겁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100kg 31kg라고 들었거든요, 전체 의자가.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거 이제 하나하나가. 하나. 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좀 조심스럽게 덮어야 되고요. 자, 스티어 펌프 빼주고, 이것도 빼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의자 앉는 부분, 하부 시트가 5개가 됩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자, 모셔놓고. 자, 자 이제 등받이, 의자, 등받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간, 그런 스포츠카 같은 거? 카 시트 같이 좀 생겨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유관상으로 봤을 때 좀 고급져 보이긴 해요. 오케이. 오. 자, 이렇게 해서, 등받이는 생각보다 좀 가볍네요. 그래서 등받이를 아무래도 여기겠죠? 자, 이렇게 놓고. 자, 자 여기 옆에 홈이 있네요. 홈에다가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조여줘야겠죠? 보면은. 자, 바로. 자, 여기 이제 하부 시트랑 등받이를 바로 조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나사. 여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너트랑 다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네요. 자 이거를 옆으로 와서 자 보면은 이게 이렇게 육각렌즈도 들어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하겠죠 당연히. 자 이거를 빼서 자 육각렌즈를 이용해서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홈을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자, 살짝 들어간 정도만 해주고, 자, 위, 아래. 응? 이건 어디다 낀 거지? 그죠? 아하, 얘는 여기네. 맞게 잘 끼고 있는 건지 생각보다 불안하네요. 자, 이 정도만 껴주고 반대쪽도 한번 껴줘 볼게요. 이쪽에 홈 하나 있고 살짝 껴주고 아래쪽도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다 들어갔고요. 이제 조이도록 할게요. 이쪽은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잘 들어가네요. 이 정도 됐고 자 여기도 됐고요. 자 반대쪽도 좀 씌워주겠습니다.
들어가네. 이제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해서 쫄고요. 자, 그 다음에 바르게 쫄보도록 할게요. 근데 딱 맞는 느낌이 안 드네. 치워줘야 되나? 두 개. 이게 뭔가 일체형 같은 느낌을 줘야 되는데 생각도 안 주네요. 뭐지? 이거 잘못한 건가? 아, 됐다. 근데 뭔가 들어가긴 했는데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자연스럽지가 않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아마 덮개 같은데. 자, 이걸 놔봐. 자, 이렇게 됐고요. 반대쪽도 바로 갈게요. 자, 얘는 이렇게 입고 보겠죠. 이렇게 됐고요. 어휴. 자, 여기서 의자는 대충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의자 밑에 얘를 엎어서 자, 시트 트레이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래서 얘도 이렇게 둘, 셋,
네 개. 자, 이렇게 준비하고 시트 트레이 껴주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힘드네. 자, 오벨 다리가 있고요. 이걸 벗겨 보냈습니다. 자, 다 껴서 얼 놔주고. 자, 가스 스프레이를 어떻게 되는 거야? 놔주고, 가스 스프레이 덮개를 놔주고. 어? 끝난 건가? 응? 자,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응? 이게 된 거야? 뭐지? 자,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다 빼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이제 쿠션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헤드 쿠션이고 헤드 쿠션을 이렇게. 그다음에 등받이 쿠션. 네, 자, 등받이 쿠션 이렇게 놓고요. 자,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걸 구매할 때, 저희가 이제 몇 개 평을 봤는데, 제가 키가 좀 크질 않아요. 보다시피 173밖에 되지 않아서, 키가 저처럼 작은 사람들은 앉았을 때 다리가 좀 뜬다거나, 그리고 머리가 이게 헤드 쿠션에 좀 위치가 맞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앉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의자를 좀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역시 다리가, 역시 제가 키가 좀 작아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쓴 것처럼 다리가 약간 붕대네요. 자, 이럴 때는 밑에 이 의자가 자체가 이게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런 거, 이런 거를 딱 두고, 다리를 이렇게 좀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생각보다, 좀 편해요. 굉장히 편하고 좀 소파에 앉을 듯한 느낌을 조금 주는데, 자 한번 이런 것들 해볼게요. 보면은 여기서 하면 됐나? 자, 이 팔걸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올릴 때는 이 버튼 누르는 게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 이걸 눌러야 이게 이 버튼을 누르면 앞뒤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
이쪽을 이쪽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네요.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갔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버튼을 누르면 아 요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요걸 누르면 앞뒤로 되는 거고.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고. 자, 의자를 한번 제가 뒤로 더 제껴볼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자를 제껴면 잘 잡고 편하게 놓고. 자, 오, 뒤로 넘어갈까 봐 약간 겁나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생각보다 힘드네요. 이거 의자 세팅하는 게 생각보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근데 요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정도, 지금 한 달 정도 한번 써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저는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